네, 현일생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야, 제가 오늘 처음 뵙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전에 네. 신문 기사로 뭐 이렇게 많이 접했었어요. 어떤 네. 사연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접했는데 그 10년 넘게 이 사진들을 찍어왔던 걸 이번에 전시회를 하신다고요.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흑백 사진만을 고집하면서 제주의 우리 어머니들의 정신,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해녀 삼촌들의 네. 그 마음, 뭐 때약회 때서 이제 밭딜 나시는 우리 어머니, 그리고 그걸 갖고 5일장마다 5일마다 전전긍긍 돌아다니시면서 진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 우리 그 어머니들의 마음, 그 정신을 제가 찍으려고 그렇게 찍어왔고, 그 요번 전시는 제가 좀 외도를 했어요. 사실은 제가 이제 전국에 절집에 기차 타고 가서 절집에 가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하룻밤 자고 네. 이제 밥 얻어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나일론 제가 예 그런 예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요라인이시라고 합니다. 예,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 절집에서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고. 아, 근데 그 후에 한 4, 5년 정도 후에 가보니까 그 절집에 들어가는 그 일주문 아시죠? 그 일주문이 엄청나게 큰 뭐 청와대에 들어간 그런 되게 묵직한 그런 건축이 하나 생긴 거예요. 그 정말 천년고찰이 있었던 폐사지에 남아있는 그 유물과 유적, 그런 느낌, 이런 걸 기록해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. 옛 절터 그 자리의 미학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.